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또 자리를 함께하게 됐는데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천재 작곡가 아기 베토벤 형원이가 작사 작곡한 언비얼리를이고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어이구 다 아신다고요? 많이 성공했네요. 네. 저 성공한 사람. 네, 성공한 작곡가. 근데 보니까 지금 몸둥이로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살짝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 그래요. 덥지 않으세요? 조심히 재밌게 즐기세요. 저도 좀 덥긴 하거든요. 아니 몸베베 분들 말고도 이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저희를 또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네. 저희를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7월에 저희가 데뷔를 했죠. 에? 7월 아니에요? 그쵸. 아, 7월에. 7월에 데뷔를 했죠. 네, 션우 형과 유닛으로 데뷔를 했고요. 어, 그리고,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을 쳐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또, 요즘에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어, 어디에 검색해, 몬스타엑스, 아니면 네. 션우 형원을 검색해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면 뭔가 오늘의 공연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하늘도 너무 맑고. 많이 덥죠. 여러분들 오늘 공연 즐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뒤로 가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네, 공연을 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누가 나왔나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라서 그 공연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들을 준비한 게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 다음 곡을 네.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다음 곡을 소개하기 앞서서 한번 함성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를 좀 느끼고 싶거든요. 자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아 역시 5세대 아이돌 다운 함성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합이 좋은데 일단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방금 유도였는데 다음 곡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곡은 저희 이번에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공연에선 처음 네. 노래 러브 테라피라는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주세요.
누구나 기쁜 So what would you say What would you say my love 춤추고 싶어 with you 허락해 줄 can kiss you So what would you say What would you say my love 지금 이대로 더 좋은 서두를 끝났어 나를 따라서 So where is it go Oh yeah 멈춘 듯해 이 시간이 마치 영원한 들려드렸던 곡이 뭐였죠? 슬로우 댄스 슬로우 댄스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약간 힐링하러 오셨다. 그리고 오늘 나 약간 좀 즐기러 오셨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지금부터 즐길 차례가 아닌가.